뭐 오늘 제가 뭐 간증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섰지만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에 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아들로서의 살아온 삶은 또 어땠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황해도가 고향이십니다. 6.25 때 삼촌 집에 계시다가 6.25가 반발하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로 월남하시는 기차를 타게 되셔서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곳은 부산에 있는 보육원, 뭐 당시엔 고아원이라고 불렀겠죠. 고아로 자라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살 수 없는 그런 고아의 생활을 다 겪으셨고 혼자 자수성가하셨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법을 공부하셨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시게 되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목사님까지 되신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뭐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말이죠. 뭐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북 출신이신 분들이 좀 대체로 고집이 세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고집도 세시고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목사님이시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걸 아직은 크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굉장히 보수적이신 정말 그냥 올겐 소리에만 찬송 부르시는 그리고 찬송가를 제외한 모든 세상 음악은 다 마귀를 찬양하는 음악이고 가요, 팝송 이건 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음악 이렇게 평생을 생각하시고 살아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 집에 아들인 제가 어린 시절부터 쿵짝쿵짝 이 음악을 좋아하고 팝송을 좋아하고 가요를 좋아하고 했으니 뭐 여러분 뭐 상상이 되십니까? 사춘기가 됐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지 뭐 그 당시에 이제 LP라는 레코드판이 있었잖아요. 레코드판을 구입하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이렇게 구입하는 건데 학교 갔다 오면 이게 다 두동강이가 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렇게 사진 붙여놓으면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시고 하여튼 제가 음악 듣는 죄송합니다만 음악 듣는 꼴을 못 보셨어요. 하여튼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한테 맨날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아유 저놈의 마귀 새끼 아유 저놈의 마귀 새끼 맨날 저보고 마귀 새끼 마귀 새끼 그러셔서 제가 그러면 내가 마귀 새끼니까 아빠가 마귀네 뭐 이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막 반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이었던 것은 교회에 찬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타를 배우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죠. 왜냐면 전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기타를 쳐야 됩니다. 그건 좋아.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몰래 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소원이 뭐였냐면 두 귀로 음악을 듣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두 귀로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도 제 방을 갑자기 문을 여셔서 제가 혹시 무슨 가요나 팝송을 듣고 있을까봐 갑자기 문을 여시니까 아버지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헤드폰으로 못 듣고 한쪽은 이렇게 열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이어폰으로만 음악을 들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얼마나 그 음악을 듣고 싶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잡초처럼 밟아도 밟아도 또 저는 끝까지 음악을 사랑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드럼을 용돈을 모아서 이렇게 중고 드럼을 하나 사왔다가 그거 딱 한번 쳐보고 아버지가 방망이로 다 부셨던 그런 기억까지 납니다. 하여튼 살면서 음악을 제대로 듣거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가족이 다 이민을 가게 됐어요. 제가 고3 무렵에 저희 온 가족이 아버지께서 미국에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또 많은 교민들을 전도하고 섬기라는 또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 교포사회에서 교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 교회 그 이상의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그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온 가족이 전도사님이고 온 가족이 봉사위원이게 됩니다. 제 동생은 늘 새로 이민 오신 분들 모시고 와서 통역해드리고 뭐 운전면허증 따는 거 또 집 알아보는 거 자동차 구입하는 데 가서 통역해드리고 저는 또 동네 권사님들 다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수요예배 때도 모시고 오고 뭐 늘 그런 일들을 합쳐서 해야 됐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혼자서 한 교인이 한 60명 정도 70명 정도 될 때까지 그 70인분 식사를 다 매주 다 만드시고 매주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너무 저 자체도 지쳐갔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좀 부흥될만 하면 또 뭔가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갈등이 생겨서 또 우수수수 나가고 버리고 또 뭔가 될만 하면 또 우수수수 나가버리고 처음 이민 와가지고 그분을 그 미국에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통역해드리고 모셨는데 나중에 자리 잡게 되면 꼭 다 대형교회, 큰 교회로 다 가버리시고 왜냐면 큰 교회를 가야 여러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또 직업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생기니까 자리만 잡으면 다 큰 교회로 가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당시 목사님의 아들로서 참 상처가 컸습니다. 아, 이 교회라는 곳은 늘 이렇게 갈등이 많은 곳인가. 나는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 목사라는 것은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정말 못할 짓이다. 제가 그때 이미 굳건한 결심을 제가 마음속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뭐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뵙고 온 거예요. 어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무슨 권사님이신지 뭔지 할 때 그분을 뵙고 오시더니 그 권사님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 빨리 그 아들 중에 한 분을 목회를 시키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 생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절대 목사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영훈아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근데 생각해보니 그건 너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럼 저보고 당장 지금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신학대를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쳤습니까? 뭐 이러고 싶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막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신학대를 가라. 저는 웃기고 있으시네. 무슨 그 권사님도 만나지 마세요. 뭐 제가 막 이러면서 아무튼 아버지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게 바로 기회다. 이때 내가 한국으로 나가자.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음악을 못하게 하니까 주유소에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모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악기를 제가 구입해서 늘 헤드폰을 끼고 이 습작이라고 하잖아요. 음악을 맨날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 놓은 곡이 한 100여 곡을 제가 작곡을 해놨어요. 늘 아버지 몰래 헤드폰을 끼고 몰래 몰래 아버지 주무실 때 만들어 놓은 곡이 엄청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자꾸 신학대를 가라고 하니까 아 이것은 바로 콜링이다. 한국이 나를 부른다. 드디어 나는 집을 떠나야 될 것이 오신 것이다. 아 이건 집을 나가라는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떠나라고 하신다. 혼자서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는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만날 겸 해서 저는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제가 또 역시 뭐 저희 집이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한국 갈 비행기를 딱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나니까 얼마가 남았냐면 한국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을 제 경비로 딱 모으고 제가 과감히 한국으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렇게 등을 떠밀어서 한국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뭐 이러면서 제가 한국에 딱 도착을 했죠. 원래 이 탕자 생활을 하게 되면요. 바로 시작과 동시에 고난이 옵니다. 시작과 동시에. 한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25만 원 들고 온 저에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구입한 그 전자악기 이런 건반 있잖아요. 이런 키보드를 하나 제가 한국에서도 작곡을 해야 되니까 딱 들고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당시 김포공항의 세관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 악기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니까 세금을 45만 원을 내고 가라는 거예요. 제 지갑에 25만 원 있는 사람한테 45만 원을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관 아저씨를 붙잡고 또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 아들인데 저 어떤 권사님이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신학대를 가라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기 가면 안 돼요. 난 가면 신학대 가야 돼요. 무슨 막 제가 이제 울며 불며 제가 살아온 앞에 이 이야기를 막 사정사정 한 거예요. 그 세관 선생님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세금은 물고 가야 돼. 그러다가 제가 뭐 지갑을 다 보여드려도 돈이 없으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너 있는 25만 원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나중에 성공하면 나한테 와서 배로 갚아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돈을 안 내고 그 김포공항의 세관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21살 22살 때였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25만 원을 갖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오니까 가는 곳마다 친척 집에서 반가워해요. 아유 우리 영혼이 왔구나. 아유 영혼아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게 반가움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그 이 세상에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밥, 눈치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 집에 가도 천덕꾸러기, 저 집에 가도 천덕꾸러기. 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저를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미국에 안 들어가냐? 이제 좀 들어가라.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의 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미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든 작곡한 테이블을 들고 각 기획사를 다니면서 유명한 녹음실을 다니면서 제 노래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꾸 신학대 가르쳐서 나왔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뭐 이러면서 여러 기획사를 찾아다녔어요. 이 전단지 돌리는 마음으로 제가 복사한 테이블 여러 군데 다니면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소식은 없어요. 아시겠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놀이터에서 밤을 새는데 그때 동네마다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슈퍼마켓 앞에 담배 자판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갑에 500원, 뭐 700원, 1000원 정도밖에 없을 때니까 밤을 셀 놀잇감이 없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담배 자판기에 돈을 넣고 담배를 뽑아서 처음으로 흡연이라는 것도 시작했어요. 그냥 놀 곳이 없으니까 놀이터에 앉아서 그네에 앉아서 밤을 샌 날도 있고 뭐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제 음악을 듣는 어떤 작곡가 형이 제 음악을 들어보시더니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집에 또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이런 고생을 막 하면서 그 당시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억하시나 몰라요. 그 카드 공중전화기가 있었어요. 5천원, 만원 이렇게 해서 넣으면 그 5천원어치 통화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국제전화를 하면 돈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는 걱정을 하시죠.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신다. 빨리 들어와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지금 잘 되고 있어. 지금 여러 기획사에서 나랑 지금 일을 하자고 지금 막 하고 있어. 엄마 다 됐어. 좀만 기다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여기서 가면 안 돼. 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어머니를 위로시키면서 제가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참 많이 울면서 분명히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놓고는 그 당시에 놀이터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게 뭡니까? 나를 왜 여기까지 데려오셨죠? 그냥 거기 있을 때 신학대나 갈 걸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 귀신도 이용하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그러다가 작곡가가 되게 됐냐면 그 작곡가 형네 집에 얹혀 살 때인데 그 형이 이번 주에 가수 심신이라는 사람 아세요?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 불렀던 가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그 심신 씨랑 내일 저녁 먹기로 했는데 너 같이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심신 유명한 가수 우와 가야죠. 저 꼭 좀 데려가 주세요. 우와 심신 얼굴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심신 씨를 다음날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심신 씨가 저를 만나기 한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심신 씨가 점을 보러 갔대요. 이태원에 있는 무슨 봉달도상가, 석봉도상가 할 때 뭐 무슨 봉자가 들어가는 도사님을 만나러 가서 도사님한테 뭐 물어봤대요. 그 도사한테. 뭐 제가 이제 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이런 걸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물어보다가 뭘 물어봤냐면 제가 이번에 새 앨범을 내야 되는데 어떤 작곡가랑 만나서 일을 하면 앨범이 잘 될 것 같냐? 라고 이제 점쟁이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도사가 뭐 이렇게 보더니 심신 씨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잘 봐봐 내 입을. 이렇게 웃는 입모양을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이렇게 웃어. 그 사람이 이렇게 웃어. 근데 뭐 웃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도사가 또 뭘 이렇게 보더니 그 작곡가가 입 옆에 점이 하나 있어. 입 옆에 점이 났는데 웃을 때 이렇게 웃어. 이렇게 웃어. 그 사람을 잡아. 걔가 앞으로 대박 날 사람이야. 걔를 꼭 잡아.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신 씨가 많은 작곡가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웃는 거 보고 입 옆에 점이 있나. 계속 입만 봤다는 거예요. 뭐 음악도 안 들어보고 점이 있나 없나. 근데 입 옆에 점난 작곡가가 없더래요. 아무리 찾아도.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저랑 만나기로 한 날이 딱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작곡가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작곡가 지망생이고 하니까 저 끝에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근데 심신 씨가 막 얘기를 하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이렇게 앞으로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와 심신이 나보고 앞으로 와버린다 해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저를 딱 보더니 웃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웃어봐. 크게 웃어봐. 그래서 하하하하 웃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너 입 옆에 그 점이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점인데요. 그 언제부터 있었니?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데 있거든요. 그래? 너 뭐 하는 사람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죠. 제가 사실 미국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 황해도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자꾸 어떤 권사님이 저를 자꾸 신학대 보내서 제가 아주 막 공항에서 27만원인데 40만원 제가 살아온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심신 씨가 그래? 야, 너 내가 부를 만한 노래 있니? 뭐 만들어 볼 수 있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나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그 기회를 잡으리라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작곡해 놓은 곡도 한 100곡이 넘어서 한 120곡 정도를 이미 그때 만들어 놨었어요.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있습니다. 저 심신 씨 형님이 부를 만한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야, 당장은 괜찮고 뭐 되는 대로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네가 준비되면 우리 사무실 주소 여기니까 일로 갖다 놔. 예!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길로 집에 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한 100여 곡 중에서 심신 씨랑 어울릴 만한 노래를 다 추려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기획사 여직원이 10시에 출근하는데 전 9시부터 가 있었어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전해주게 됐고 심신 씨 3집 앨범이었는데 10곡이 수록되는데 그중에 8곡이 제 곡이 수록이 됐어요. 왜? 백운도 무슨 석봉도사 때문에 석봉도사 덕에 나중에 얘기를 들었죠. 무슨 도사를 만났는데 어떻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앨범이 나오게 됐고 그 앨범이 발매되면서 그 회사와 인연이 생겼어요. 그 회사에 태진아 씨가 계셨는데 태진아 씨가 자기가 독립을 하면서 가수를 뭐 키운다 나한테 곡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성진우라는 친구의 포기하지 마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 또 소방차가 있었어요. 예전 소방차가 있었는데 소방차가 재결합을 하면서 앨범을 낸다. 그래서 곡을 써달라고 해서 쥐카페라는 노래를 또 드려서 그 노래가 처음으로 저의 히트곡이 되고 뭐 이러면서 자꾸 일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처음 돈을 벌어서 청담동에 500에 35만 원짜리 월세를 살게 됐어요. 500에 35만 원짜리 원룸이었는데 아, 그때 그 원룸을 만든 사람을 지금도 얘도 좀 잡아보고 싶은데 그 원룸이 있잖아요. 얼마나 참 좁은 원룸이었냐면 되게 집도 작지만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 그 집을 어떻게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화장실에 가서 이제 그 화장실에 일단 그 세면대가 없어요. 일단 그 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밑에 물 틀면 왜 일본 말로 다라이라고 하잖아요. 다라이에 받아서 이렇게 씻는 집이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화장실 변기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변기가 있으면 이렇게 앉아서 용변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집은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변기랑 벽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앞에. 그래서 다리가 안 들어가요. 거기 변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난 이렇게 용변을 봐야 돼요. 아, 그 설계한 사람 잡아야 돼요. 하여튼 그런 집에 제가 그 처음 돈을 벌어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변기도 똑바로 앉을 수 없는 집이지만 그곳이 얼마나 천국 같았겠습니까? 오갈 곳이 없었던 저에게 집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곡을 하면서 돈을 벌게 돼서 결국은 그 537만 원짜리 집을 1년 계약을 다 못 채우고 10개월 만에 전세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옮기게 됐고 또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옮겨가지고 1년도 살지 않고 1억 2천짜리 집으로 옮기게 됐어요. 이게 막 한 10개월마다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막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 97년도 가요 톱10이라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노래 중에 7곡이 제 곡으로 1위부터 7위까지가 제 곡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화려한 날이 시작이 됐어요. 뭐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노래를 작곡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매일 찍어내기에 바빴죠. 그러던 차에 또 방송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방송까지 하게 됐냐면 제가 작곡가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당시에 서세원 쇼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토크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뭘 굴려가지고 주제가 나오면 그날 출연한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더 웃긴 얘기를 했나를 배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한 가수가 갑자기 방송 출연이 펑크가 난 거예요. 출연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전날. 그러니까 방송 관계 PD랑 작가들이 큰일 났다. 한 명을 빨리 섭외해야 된다. 그래서 작가들이 막 섭외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제 방송을 좀 인상 깊게 들었던 어떤 작가분이 주영훈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 작곡가를 한번 섭외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담당 PD는 작곡가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된다라고 막 했대요. 근데 그 작가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냥 마네킹 하나 앉혀놓는 셈 치고 일단 불러봅시다 해서 저를 섭외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 갑자기 출연을 하게 됐어요. 방송을. 그날 제가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평상시에 최하정 씨라는 분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최하정 씨가 저만 보면 맨날 저를 뭐라고 놀렸냐면 맨날 제가 이제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이렇게 다니면 아 목사 아들이란 놈이 옷 입고 다니는 꼴봐줘. 아 양아치 같이 저 목사 아들이 왜 그러고 다니니? 제가 술을 한 잔 먹고 다음 날 만나면 어 목사 아들이 저 술 처먹고 다니는 거 봐. 어 목사 아들 정말 싫어. 볼 때마다 목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자꾸 목사 아들 하지 마.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래. 왜 자꾸 목사 아들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최하정 씨가 또 말을 잘하니까 야 니네 아버지 직업란에 목사라고 쓰지 목사님이라고 쓰니? 야 신부님은 직업이 신부야. 님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럼 스님은 스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서수연 씨 나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은 스냐 얘기를 했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웃기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토크박스에서 1위 하고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고 다음 주에 또 나오라는 거예요.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출연 섭외가 많이 와서 그때 일요일 밤에 MC도 되고 뭐 많은 프로그램에 MC를 맡게 됐어요. 제일 바쁠 때 작곡도 제일 많이 했고 방송을 겹치기 출연을 일주일에 13개 프로그램을 고정을 하면서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차로 안 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뒤에 매달려서 막 오가고 할 정도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뭐 기쁜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그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고 잘 나갈 때가 위기예요. 교회는 부흥됐을 때가 개척교회일 때 위기가 아니고 부흥됐을 때가 위기예요. 돈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고 돈이 많을 때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교만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방심하게 되고 나를 충전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역시 제가 너무 바빠지고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저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뭐 음악도 그냥 찍어내기 바쁘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살게 됐어요. 매일 술에 쩌들어 살게 됐고 그리고 교회는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갔었으니까 스케줄 없는 날 그냥 정할 일이 없을 때 눈 떠지면 가게 되고 바쁘면 못 가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뭐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게 됐어요. 작곡을 할 때 어떤 영감을 얻으십니까? 이럴 때 제가 참 꼴사납지 않게 이런 교만의 언어 저는 그냥 딱 하늘을 보면 뭔가 악상이 그려집니다. 아주 뭐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영감을 주고 누가 내 머릿속에 나에게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이란 이름으로 노크를 하게 되셨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일반 사람이 교통사고로 한 3명 정도 인사사고를 냈을 때 아니면 혹은 그보다 더 심한 기준과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군대를 안 가면 한국에서는 연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선천적으로 어머니께서 저를 낳았을 때부터 심장에 기형적으로 혈관이 하나가 더 났어요. 그래서 이 구석에 혈관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예를 들면 신호등이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는 보통 뛰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뛰거나 갑자기 뭔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피가 심장을 한 바퀴 도는데 이 피가 혈관 끝에 있는 기형 혈관으로 새서 끝에 있는 심장만 뛰게 되면서 나머지 심장이 말라서 제가 빈혈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체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비만 아동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체육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진단서가 있어서 그 진단서 덕분에 저는 늘 체육 시간에 그냥 열외 그 들어가서 맨날 도시락 먹고 누워만 있고 하니까 늘 살만 비둥비둥 쪘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 병이 갖고 있던 저의 질병인데 이 병 이름이 이제 보통 병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슨 와키슨 무슨 해서 WPW 그 이름이 약자를 따서 WPW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조기 흥분 증후군. 흥분을 빨리 한다라고 들리시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조기 흥분? 빨리 흥분하는 거? 그러니까 병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 여자 보면 막 흥분이 돼요? 막 저한테 막 이러고 싶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장내과에서는 이 흥분이라는 것을 이제 심장 박동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흥분이라고 하면 이제 흥분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는 이 병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군대를 가야 하는 젊은이들이 저에게 말도 안 된 병으로 군대를 뺐다. 그래서 저에게
늘 백만 안티라고 할 정도로 늘 저를 막 저주하고 저를 욕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병으로 군대 안 간 연인 하면 제가 항상 빅3 안에 들었어요. 항상 3위 안에 들었어요. 저는 그 병 때문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는데 그 후에 그 뭐 정치인 아들 군대 문제가 나올 때나 또 혹은 연예인 병역 비리가 나올 때마다 검찰청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요. 아 가서 앉아서 그 검찰청에 가게 되면 보통 조사를 열 몇 시간 하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한 15분, 10분밖에 안 걸리고요. 나머지 열 몇 시간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냥 까만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조사는 10분 하고 그리고 보내주지도 않아요. 다 끝났는데. 그럼 뭐 쑥 문 열고 국밥? 국밥? 아, 괜찮습니다. 거기서 밥 넣어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다 조사받고 나오고 또 그래서 국군통합병원을 가서 정밀검사를 하고 면제를 받아요. 그리고 또 한 1, 2년 지내다 또 무슨 병역 얘기가 나오면 또 조사를 하라고 또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검사님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얘기, 2년 전에 했던 자료를 다 다시 내서 또 조사를 받아요. 또 한 15분 해요. 그리고 또 한 10시간 앉아있고 그리고 또 국군통합병 가서 또 조사해서 제가 군대 면제를 3번 받은 사람입니다. 군대 면제만 3번을 받았어요. 그럼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하도 검찰청에 불려다녀서 제 별명이 주설수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뭐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달 만에 22kg가 빠진 적이 있어요. 40일 정도에 22kg을 뺐어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많은 분들은 압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애인과 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심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이 갑자기 40일 만에 20몇 킬로가 빠지니까 사람이 그냥 절반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파서 살이 저절로 빠졌는데 보는 사람마다 자꾸 살을 어떻게 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좋은 약 먹었냐? 뭐 한약 먹었니? 너무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심적으로 괴로웠어.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아 몰라 그냥 약 먹고 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 몰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영훈이 마약을 먹고 살을 뺐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아 검찰청 마약반에서 저를 한 8명이 체포하러 나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끌고 인천지검 마약반으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피도 뽑고 이제 조사하면 여기 머리카락을 50개 뽑아야 되거든요. 머리 감을 땐 그렇게 잘 빠지던 게 또 뽑으려면 안 빠져요. 하나, 둘, 아직도 10개 남았네. 뽑아야 되고, 소변 받아오고, 뭐. 그래서 또 억울함이 풀리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아는 방송국 국장님 자녀분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봉투에다가 돈을 이제 축의금을 냈는데 그 국장님이 또 무슨 비리의 연루가 돼가지고 구속되시면서 그분의 뭐 계좌 뭐 이런 걸 다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제 통장에서 나온 수표가 발견됐다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예요. 또 검찰청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잖아요. 부준했는데 축의금 낸 건데요. 아,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검사님이 그래요? 기억 왔는데 그냥 뭐 틱틱 누르더니 뭐 누굴 부르더라고요. 뭔가요? 그랬더니 온 김에 그냥 마약 검사를 한번 받고 가세요. 아 예. 미리 뽑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기 전에. 해봤잖아요. 여러 번 해봤으니까. 컵 주십시오. 받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신학대를 가라는 그 어찌 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탓에 훗날은 또 학력을 속였다고 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은 힘든 일을 겪게 됐고 또 어떤 얼마 전에 또 이런 실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지만 어떤 뭐 배우가 또 무슨 마약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리스트, 같이 마약한 사람 이름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그 리스트에 또 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아니,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 왜 내가 거기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배우가 주지훈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본명이 주영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에 들어가면 이름을 본명을 쓰잖아요. 가명을 안 쓰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뭔가 봤더니 주영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영훈 씨가 거기 리스트에 있던 데서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겹쳐지면서 그 연예인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연예인 직업병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오고 대인기피증.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 눈길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막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군대 문제 때문에 전 아직까지 그게 뭐가 있냐면 지나가다가 젊은 남자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쟤도 날 욕하고 있겠지. 뭐 이런 피해망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지나가다 누가 절 보고 웃으면 알아보고 웃었는데
저 사람도 지금 날 놀리고 있지. 저 날 무시하고 있지만 이런 망상이 저를 사로잡다 보니까 아, 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황장애. 어느 정도냐면 신호등에 차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 걸린 신호에 걸려 있는 트럭이 붕 속도를 내서 저를 깔고 갈 것 같아요. 다리를 지나가는데 이 다리가 무너져서 제가 물에 빠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자동차에서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데도 무서워요. 이런 건물에 있으면 이게 무너져서 저를 깔고 뭉갤 것 같아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상상이 되면서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자꾸 이게 돌이 무너질 것 같은, 이 땅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 공포가 뭐 저를 너무나 많이 사로잡게 됐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도 걸리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모든 자포자기, 그리고 그래서 힘드니까 교회를 오게 되는데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전 제일 듣기 싫은 찬양이 뭐였냐면 자꾸 기뻐하라. 뭐가 자꾸 기뻐하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인들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들은 다 정 과연 기쁠까? 뭐가 이렇게 기쁠까? 사는 게 기쁠까? 그러니까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얼굴을 이렇게 보면 막 웃으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저렇게 기쁘지? 뭐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망상이 저를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 사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어떡하지?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40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50이 되면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매 순간 걱정뿐이고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살아있을까? 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난 8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2가지가 비어있다고 늘 불만이 있었구나. 늘 더 잘나가는 사람만 보였구나. 더 돈 많은 사람만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이 없었을까? 왜 난 저런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나가지 못할까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7, 8가지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족한 2, 3가지만 섬기다 보니까 나는 늘 감사가 없다 보니 기뻐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얻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늘 언제나 두려워요. 아시잖아요.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든든해야 하잖아요. 비싼 보험이 하나 들어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노후에 그래도 저거 하나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결국 나는 그 건물을 믿고 있는 것이고 난 보험에 하나 비싼 보험이 들어나서 괜찮아. 나는 보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회사 중에 기업 중에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이 1위가 보험회사라고 해요. 왜냐?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그 심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IT에 돌아와서 제가 내가 감사함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로잡았던 그 많은 염려들, 걱정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말씀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볼까요?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모든 일에 그냥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이하 너무나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또 그 대신 뭘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먼저. 하느님의 축복은 선불제예요. 먼저 내가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믿음 중에 하나는 항상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혹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그 배우자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배우자 기도를 해봤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합, 수학을 배울 때 집합이 될 수 없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의 모임, 뭐 행복한 사람의 모임,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키 크다는 기준이 뭐 180 이상은 키가 크고 180 이하는 작은 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제 큰 누나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훈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 다시 말해서 키가 큰 사람이 좋다? 그러면 뭐 몇 센티미터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죠. 성실한 사람이 좋다? 뭐가 성실하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착한 사람, 뭐 착하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뭐 기부를 많이 하면 션은 착한 거고 뭐 누구는 못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라. 너의 기준을 만들어라. 라고 저희 누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전 그때 10가지 그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1번에 시술 때도 없이 항상 웃는 여자 뭐 이렇게 적었어요. 2번 키 170 플러스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169에서 171까지 딱 이렇게 적었어요. 3번 아는 언니가 많지 않은 여자. 왜냐면 아는 언니, 아는 형들이 많아가지고 사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맨날 언니들이 불러내고 형들이 불러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 가지를 정확히 가진 여자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 아내는 잘 때도 웃어요. 잠꼬대도 웃으면서 맨날 그래서 왜 그래? 이렇게. 아 자꾸 누가 간지러워. 막 뭐 시도 때도 없어요. 그냥 사진을 보면 늘 웃고 있어요. 제 아내 키가 170.8이에요.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저희 큰 누님이 그 미국에 사시는데 동네에 너무 큰 좋은 집이 있더래요. 야, 우리는 언제 이런 집에 살아보냐 하면서 매형하고 같이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집 앞에 우체통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우리도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이런 집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 또 산책을 하고 또 다음 날 이렇게 보다 그래 이 집이 정말 어제 그 집에 또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집 너무 좋아요. 이 집에 살고 싶어요. 이런 집에 살게 해주세요를 딱 그렇게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땅밟기라고 하던데 우리 누나 표현으로는 1년 넘게 그 기도를 소화시키려고 산책하셨는데 우리 누님이 15년째 그 집에 살고 계세요. 그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저희 누님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뭐 이런 집이 아니라 이 집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머 어머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지금 그 집에 살고 계세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에드워드 포돌스키라는 어느 유명한 박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걱정이 사라져야 병이 사라진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포돌스키 박사님이 많은 내과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사람이 아픈 게 식습관, 생활습관보다 생각, 걱정, 두려움이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신경내과에서 이 내과에서 유명한 몬테규 박사님이란 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신경성 위장장애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내가 위궤양이라 위암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니 많은 환자들을 봤더니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위궤양이 있더라. 그것이 뭐였는지를 수십 년간 연구했는데 원인이 걱정이더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이 위궤양을 생기게 해서 결국 소화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위에 병이 생기게 하더라는 거죠.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마요 진료사라는 곳에서 15,000명이 되는 위 환자들을 15,000명을 연구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왜 위가 안 좋아졌나 했더니 5명 중에 4명이 아무 원인이 없지 병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다 1대1로 면접을 해보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사회적 공포, 두려움, 또 그 사회적 멸시감, 막 자존심이 상했던 거, 회사에서 잘리고 괴로워했던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위궤양, 위암에 걸렸다는 것을 그 박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책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 사실 저희 장모님도 봐도요 맨날 주무실 때 왜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 아, 김장해야 되는데 몇 포기 해야 되나 계속 그거 세다가 못 잤어.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못 주무시고 잠 못 잤다고 하시고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두렵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해요. 저 대책 없는 놈.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대책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속에 그래야 아까 제가 왜 기뻐하는지를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뻐지려면 바로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내 노후 노세요. 등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은 산을 오를 때 여기에 많이 짊어질수록 힘든 거예요. 이걸 다 버릴수록
우리가 등산하는 그 등반의 길은 가벼워집니다. 내 아이, 내 손주, 내 삶, 그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혹시 지금 마음에 심적으로 고통이 있거나 난 지금 환란을 겪고 있다, 고민이 너무 많다, 괴롭다, 모든 삶에 기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환란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인내하는 법을 통해서 나의 천성과 인격이 바뀌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늘 아침마다 손 모으고 기도했던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저를 그때 잘 떠밀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25만 원 들고 와서 참 25만 원 들고 시작한 사람 치고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냥 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끝없는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어느 교회 가나 제가 꼭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은 그 신장 이식을 하셨어요. 투석을 오래 하시다가 신장 이식하셨고 이미 원로 목사님 되셔서 집에 계시는데 제 주변 그 아버님 주변 목사님들 중에 건강하신 목사님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남들의 고통, 괴로움, 힘듦을 다 듣고 접하고 늘 그들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다 듣고 하는데 정작 본인의 고통이나 본인의 고민이나 본인의 상처를 배출할 곳이 없어요. 그냥 하루 삼키기만 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늘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게 싫어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 싫었었어요. 정말 목사님이야말로 많은 교인들이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정말 기도로 하나님 두려움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